우리 인간이 걸리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세포들의 변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다 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가 변질이 되면 세포가 제대로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세포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모든 기능과 성질은 그 세포 속에 보면 세포도 꼭 컴퓨터 같아요. 보면 그 안에 각종 세포의 성질과 기능을 나타내주는 프로그램들이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질병은 여러분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지라도 다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변질로 온 것이다? 유전자의 변질로 온 겁니다.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다가 그 유전자가 어떤 이유로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돼서 그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결국은 세포도 변질이 되고 세포가 변질이 되면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걸리신 그 질병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으로 다시 회복돼야 돼요. 만약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병도 생길 수가 없고 또 만약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그 유전자가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다면 뉴스타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병 나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유전자가 비정상 상태에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병이 날 수 있죠. 비정상적으로 변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네. 네. 자, 비정상적으로 변했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왜 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변할 수도 있고, 예? 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이 비정상도 본래는 뭐였어요? 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됐을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다 지금 비정상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가 있는데 그 간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그게 간암세포라는 세포입니다. 네. 그러면 그 간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간암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암이든지.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무슨 원인? 왜 내가 내 간세포, 내 유방세포는 본래는 무슨적이었는데 정상적이었는데 이게 왜 바뀌었냐, 유전자가. 이거를 알아야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는 그거 모르고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병원 현대의학의 치료는 유전자를, 이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지금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응? 자, 이렇게 되어야만 뭐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자, 치유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치료는 치유가 아닌 뭐라고요? 치료입니다. 치료. 옛날부터 의학은 한방의학이든 현대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모든 그런 의학은 다 무슨 의학이게? 치유의학이 아니고 무슨 의학이라? 치료의학이다. 치료. 치료는 뭐 하는 게 치료예요? 치유시키는 게 치료가. 치료는 뭐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면 아주 불편한 뭐가 생겨요? 증세가 생겨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는 여기 한방 치료든 무슨 치료든 간에 어떤 치료든 간에 뭐를 치료합니까? 증세를 치료합니다. 자, 여기 덩어리가 보입니다. 이거를 수술적으로 치료해봅시다. 혹은 방사선 쪽으로 치료해봅시다.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느냐, 내 암이 왜 또 재발이 됐느냐 이런 데 대한 설명은 필요 없어. 그 원인은 찾아볼 생각도 없어. 어? 전이가 됐다. 어? 암이 생겼다. 어? 이거 뭐예요? 치료해야 되겠다. 치료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암 덩어리 없애는 거죠. 그럼 암 덩어리 없애놔도 내 본래 정상적이던 건강한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게 된 그 원인을 모른다면 그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재발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료를 받는 다음 증세 치료만 받는 한 재발이란 것은 뭐 문제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되면 이것이 바로 질병이다. 이것을 바로 질병이다. 자,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네? 뭐하고 뭐를 알아야? 그렇죠.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뭐를? 나를 알아야. 투병이 이게 전쟁입니다. 적을 알아야 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치료. 암이 뭐 어떤 건지,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그냥 무턱대고 받는 게 치료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를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유전자만 회복된다면 질병은 반드시 뭐예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이상구 박사만 우기는 얘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병이라는 전쟁에 이기려면 백전백승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저걸 암이란 게 왜 생겼냐? 암이란 게 왜 생겼냐는 말은 내 유전자가 왜 변질이 됐냐?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적은 무엇일까?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 그러니까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야 돼? 나를 알면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병 나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죠. 원인을 알고 예. 그 원인을 어떻게 해주면? 내가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요즘에 예, 이게 아주 빅 뉴스입니다. 빅 뉴스. 예? 자, 이 코끼리가 이게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상아가 없어요. 상아가 없는 이유는 뭘까? 이상한 코끼리예요.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이제 암컷 코끼리들 중에 어떤 지방은 태어날 때부터 상아가 아예 없어. 그래서 30%의 암컷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 남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코끼리들은 암컷 코끼리에 100마리가 있으면 2마리만 상아가 있어. 98%는 상아가 나타나질 않아. 자,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상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생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뭐가 만들어내요? 그 상아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어? 세포가 있고 그 세포가 상아를 만드는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상아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상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세포가 작동을 안 해. 상아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상아라는 물질을 생산을 안 해.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세포 속에 상아 만들어내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상아 만드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가 작동한다. 왜 그럴까요? 네, 이게 좀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세상의 인류 역사상 이런 희한한 일이 여러분 지금 이 지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상아를 네. 지난 수만 년 전부터 수십만 년 전부터 뭐예요?
만들어내던 유전자가 상아 안 만들어내 이제.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변질이 생겼다. 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때문에 상아들 그동안 잘 만들어내던 코끼리들이 상아를 더 이상 안 만들어내?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이해하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이 문제가 사실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도 몸 안에서도 뭐 이상구 박사의 몸 안에서도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는 세포의 변질, 유전자의 변질이 맨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맨날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암세포가 매일매일 여러분 몸 안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로서 이제 여기에 계시게 됐을까? 그동안은 암 환자가 아니었어. 그동안에는 암 환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 이 동글동글한 이 작은 세포들, 지금 암세포를 둘러싸고 있죠? 이게 암세포거든요. 이 면역세포를, 특히 이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특수한 면역세포를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T세포. 이 T세포 속에 이런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색깔의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빨강색 유전자가 무슨 물질을 생산해내는 거냐 하면은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지금 이제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들이 다가가서 이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빨강색 유전자가 이렇게 꺼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 유전자 저 켜져. 켜지면 이 T세포가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어떻게 돼요? 예, 길쭉 넓적해집니다. 이렇게. 왜? 이 유전자 켜졌어요. 예?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어떻게 될게? 예, 이 암세포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현상이 바로 암의 자연 치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지난 40년간, 50년간 이런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부지런히 뭐예요? 일어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제 얼마 전부터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이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뭐예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때까지 내 속에서 내 T세포가 내 암을 잘 죽이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병원 가서 뭐예요? 좀 죽여달라고 하게 됐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병원에서 죽여주죠. 항암제, 방사선 또는 덩어리가 생겨있으면 수술로 떼내고 하죠. 그런데 뭐예요? 이 T세포가 왜 자연 치유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게 문제예요? 꺼져버린 게. 왜 꺼졌냐 이거지. 자, 코끼리가 상아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꺼져버려서 저거 코끼리가 상아 없으면 앞으로 살아나기 힘듭니다. 예. 코끼리는 땅도 파고 그렇죠. 이렇게 나뭇가지도 휘고 이 상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러면 참 생존이 뭐예요? 인생이 고생이 힘들게 된 거예요. 그게 자 무상아증이라는 병이죠 이제. 그 병의 원인이 뭐? 그렇게 된 그렇게 유전자가 꺼져버린 원인이 뭘까?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코끼리에게 왜 상아가 없어졌을까 하는 질문이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T세포에 안에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맨날 맨날 암세포를 잘 죽이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 유전자 꺼져가지고 암세포를 매일매일 생기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암세포가 점점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유전자가 왜 뭐예요? 왜 꺼졌냐? 이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드디어 알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뭐라? 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투병에 힘이 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뭐 병원에서 뭐 항암 하자 그러면 하고 뭐 떼내자 그러면 떼내고 그럼 뭐 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뭐 6개월 있다 보면 또 재발하고 뭐 맨날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기만 하고 뭐예요? 치료한다는 게 아무 힘도 안 나고 이게 뭐 희망도 없고 재발할지 안 할지 뭐 의사 선생님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가셔야 될 길을 이제는 알게 됐고 그 길을 지금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코끼리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가 왜 없어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알아야 돼. 그거를 알면 여러분의 그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가 왜 꺼졌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야, 이거 참. 코끼리까지 이렇게 병신 코끼리가. 그렇죠. 이거 이제 완전히 불구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불구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기형아에. 이제 기형 코끼리가 돼요. 왜 상아가
만들어졌을까? 지금 학자들의 생각은 코끼리의 밀렵 때문입니다. 밀렵의 목적이 뭐예요? 상하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총 쏴가지고 코끼리 죽여놓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상어 잘라놓고 코끼리 시체는 그대로 두고 가. 그런데 코끼리들은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지적으로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친구가 죽은 곳에 뭐예요? 와보고 와서 애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시체를 이렇게 코로 만지고 막 슬퍼하고. 코끼리들은 굉장히 이렇게 이 소통을 잘해요. 서로서로 이 기쁨은 어떻게 해요? 코를 가지고 어떻게 해? 코를 서로서로 코를 코가 아주 예민하니까 이렇게 부비면서 스킨십도 하고. 그 코끼리가 굉장히 그 감성이 풍부해. 그러니까 그걸 맨날 보니까 친구 코끼리가 총 맞아 죽은 나중에 가 보니까 뭐예요? 아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구나. 상하 때문에. 그러면 자연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상하가 없으면 좋겠다. 난 상하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 뭐 하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생존하기. 여러분의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왜 암세포가 된 줄 아세요? 생존하기. 너무너무 살아가는 환경, 여러 가지 환경. 자, 환경에는 어떤 환경, 어떤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외부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염물질, 음식으로부터도 오염물질이 있고, 공기로부터, 물에도, 이제 뭐 오염 안 된 게 없어요. 자,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유전자에 진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마음 환경입니다. 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러면 유전자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의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부릅시다. 외부적 환경이 있고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가 본래는 무슨 돼지일까? 자, 모든 개도 본래는 뭐예요? 원래는 늑대입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늑대. 그 늑대를 집에다가 어떻게 해요? 키우면서 자꾸 교배를 시키는, 교배를 시키는 게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늑대를 잡아서 키우면서 그 각 늑대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성격끼리 교접을 시키면은 그 새끼는 뭐예요? 그 더 그런 특징이 강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 종류들이 그렇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전자가 뭐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변한 거예요? 그 환경의 영향.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 나가면 이런 그 나무로 짜여진 그
화분 거기에 소나무가 여섯 그루인가 이제 있습니다. 그 소나무들 본래는 뭐예요? 굉장히 크게 자란 소나무. 그런데 그 화분 안에 넣어서 키우면 어떻게 되게? 못 자랍니다. 예. 그 본래 사이즈만큼 못 자라요. 아무리 뭐 비료 주거든. 벌써 뭐예요? 예.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리 크게 자라는 물고기. 예를 들어서 연어다. 연어가 한 50cm 정도 자라는 연어다. 그런데 어항에 넣고 키우면 어떻게 돼? 예, 이만큼밖에 안 커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예, 그 환경이 제한이 되면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 연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어 자기들의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어항이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커지면 이거 옴짝 달짝도 뭐예요? 커지기가 싫겠죠. 자, 여러분. 산돼지, 집돼지가 본래는 무슨 돼지요? 본래는 산돼지. 산돼지를 집에 데려다가 오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키우다 보니까 집돼지가 돼. 집돼지는 뭐가 없어? 에이, 이게 없어요. 송곳니가 없어. 왜? 집에서 크면 이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이게 이제 귀찮은 게 돼버려. 필요가 없어져. 왜? 주인이 맨날 뭐 음식 갖다 주니까. 그 뭐 땅 팔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집돼지를, 자, 그러면, 산돼지가 정상이요, 집돼지가 정상이요. 산돼지가 정상입니다. 집돼지는 기형아야.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기형돼지가 됐어. 본래 산돼지는 뭐예요? 탁 뛰면 속도도 빨라야 빨라요. 예, 집돼지는 잘 뛰지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산돼지는 뭐예요? 이게 길어. 예, 집돼지는 뭐예요? 이제 퍽 이제 납작해졌죠. 그러니까 다 유전자의 변형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적응이라 그럽니다. 적응.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적응. 적응한다고 해서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은 돼지가 자꾸 딴 동물이 된다고 우기는 게 진화론. 되겠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적응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가만 보면 적응을 가지고 진화한다고 자꾸 우기는. 그러니까 같은 종 안에서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게? 금방 산돼지 돼버립니다. 금방. 응? 그 돼지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새끼를 낳는데, 이제 집돼지가 산으로 가면 3개월 후에 새끼 낳고, 그러면 조금 산돼지처럼 되고, 그다음에 그 새끼들이 커서 3개월 후에 뭐예요? 새끼를 하면 조금 더서. 그래서 3대째가 되면 뭐예요? 완전 산돼지예요. 정상적으로 회복해. 그러나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돼지로 만들려면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왜? 산돼지가 집돼지로 변하기 전에 주인이 죽어버리니까.
예, 네, 그래서 그건 얼마나 정확하게 그런지. 그러나 그건 우리 조상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산돼지가 정상이고 집돼지가 유전자가 변질된 기형이라면, 집돼지가 산으로 돌아가면 유전자는 금방 정상으로 뭐예요? 회복하지만, 산돼지를 집돼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암세포 되는 거는 뭐예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암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예요? 훨씬 쉽다! 박수! 아시겠죠? 자, 이거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지금 박수를 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자, 코끼리. 아. 그러니까 암세포도 그런 나쁜 환경, 너무너무 나쁜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을 견디다가 비정상적인 이상한 암세포로 변해야만 생존이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암세포들은 정말 살아있기 위한 뭐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내가 암세포가 되더라도 살아는 뭐예요? 있자. 왜? 내가 그냥 죽어 포기하고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 암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암을 뭐라고 봐야 돼? 야, 너 참 나 살려놓으려고 고생 참 많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려고 아직도 안 죽고 살려놓으려고 암세포로까지 변질될 때 얼마나 힘드냐. 미안하다. 내가 그런 나쁜 환경을 네한테 뭐예요? 제공하며 내가 살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놈의 새끼가 왜 변했어? 확 잘라내버려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무식하기 짝이 없다. 막무가내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서 전쟁에 이길 수는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는 어떻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회복이 안 되면 이거는 절대로 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의학계가 이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1990년도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캬,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구나. 그때까지 우리 의학계에서는 유전자가 변질된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변질돼서 질병이 생길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다 보니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그래서 유전자 회복시킬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유전자와 상관없는 결국 뭐예요? 증세치료법만 발전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상황이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
유전자 중심으로 생각하셔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뭐요?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 환경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코끼리의 상아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코끼리가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왜? 특히 예, 암컷이 생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수컷이야 뭐 죽어도 괜찮지만 암컷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코끼리가 멸종하기 때문에 이 암컷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암컷이라도 살아남자. 이게 절실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코끼리. 코끼리 이게 상아 없어지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세상이에요? 이 말세라. 진짜 이 형편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게 이 코끼리마저 기형이 된다니.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돈밖에 못. 악해진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거 보고도 계속 코끼리 죽일 거예요. 참, 그만큼 우리들의 이 내면적인 그 정신적인 환경이 아주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라? 유전자군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코끼리들이 자기의 유전자를 자기들이 키고 끄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코끼리가 무슨 유전자에 대해서 알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코끼리가 가진 뭐가 영향을 유전자에 미친 거예요? 마음이죠. 느낌. 네. 아, 우리 암컷이 살아남아서 새끼는 자꾸 낳아야 되니까.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되니까. 아, 우리 암컷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뭐가 있었을까? 바램. 그렇죠? 간절한. 이 간절한 바램 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선택이라 그래요. 내가 기형적일지언정 뭐예요? 생존은 해야 될 테니까. 생존하기 위하여 기형이라도 뭐예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간절한 뭐예요? 바람, 간절한 또 뭐? 선택. 간절한 또 뭐예요? 희망. 또는 간절한 뭐예요? 확고한 뭐? 믿음. 내 유전자는 영향을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지금 이렇게 뭐 유전자는 우리의 내면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 내면적 환경은 간절한 바람, 간절한 필요, 간절한, 무슨 선택, 뭐 믿음 이렇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예요?
과연 과학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뭐요? 없구나. 이 내면적인 우리의 정신세계의 내면적 환경이 달라지면 예, 유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과연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증거는 확실해야 하네요. 확실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근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과학자들이 야, 유전자가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우리는 이때까지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뭐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유전자는 변하구나. 자, 이런 이제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는 변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 타임 잡지에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보면 왜 why 그렇죠? 왜 당신의 뭐는 DNA는 유전자입니다. 그렇죠? 영어로 영어로 유전자를 DNA라고 부르기도 하고 gene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옛날에는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데스티니다. 데스티니가 뭐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쁜 유전자를 나한테 물려주면 나는 그 유전자에 의하여 내 운명이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엄마는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도 유방암에 걸릴 뭐예요?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 보통 그랬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배우 네?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쪽 유방을 다 잘라버렸어. 전 그거 아까워 죽었어요. 그 이쁜 유방을 네. 왜 잘랐어요? 자기 엄마, 외할머니 다 유방. 그러니까 자기도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고 통계적으로 볼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4%. 그래서 잘라. 안젤리나 졸리가 이걸 알았더라면 안 잘랐을 텐데. 그렇죠? 네.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났을지라도 내가 타고난 엄마의 나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왜 잘라내겠어?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유전자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뭐 다른 중요한 뉴스들이 이게 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타임지에 납니다. 타임지 안에 조그만 기사로 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어디에 났다고요? 표지야, 표지. 이거는 특종 대박 뉴스야. 와, 이때까지는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요? 아니구나.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이 언제 발표된지 아세요? 여기 보면 2000몇년? 10년 1월 18일자. 불과 지금부터 7년 전.
예. 근데 이런 사실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TV에 막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니까 저 혼자만 떠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유전자는 그럼 변하는구나.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가 유전자를 변하게 하느냐? 딱 보니까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how, 어떻게, the choices가 뭐예요? 선택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선택들이 당신의 유전자를 뭐예요? 변화시키. 자, 금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코끼리들이 뭘 선택했어요?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이 나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야, 이거 뭐 뉴스타트 와서 뭐 현미밥 먹고 풀 먹고 이래가 낫겠나? 라는 그런 뭐예요? 부정적인 선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와, 오늘 저녁에 어떤 걸 배웠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네.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도 정상세포로 회복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T세포에 꺼져버린 자연 항암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다시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화되면서 T세포까지도 정상화되면 암이 치유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뭐예요?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 나는 그거를 따라간다. 나는 그거를 뭐요? 그 방향을 나는 뭐 한다? 선택하겠다. 강력하고 확고한 선택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 변질된 유전자들을 켜주고 다시 정상화 시키는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필요한 내면적 환경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제가 이 정도로 열을 띠고 강의를 하면 좀 눈치를 채줬으면 좋겠는데 선택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또 무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 뭐요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앞으로 그렇게 이 길을 가야만 되겠구나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돼. 저는 여러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우와! 해야지. 근데 아 그래? 좋은 얘기구나.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그래서 내 선택 나의 그 바람, 나의 그 확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질병이 이런 면에서 치유된다는 걸 전혀 생각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치료는 무슨 치료?
다 방법론적이야. 뭘 얼마나 먹고 뭘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여기 이 정신적인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코끼리에, 여러분, 자, 보세요. 코끼리 먹는 음식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어요. 코끼리가 숨 쉬는 공기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어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왔다면 뭐예요? 내부, 내면적 변화예요. 이 외부적으로, 코끼리 먹는 음식, 똑같은 음식, 계속 같은 음식 먹고, 뭐, 그 아프리카 뭐, 코끼리 사는데 그렇게 환경 오염도 심하지 않아. 그렇게 먹고, 뭐, 운동 잘 하고, 왔다 갔다 잘 하고, 외부적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무엇에만 문제가 생겼어? 네, 내면적. 내면적 환경이요, 외부적 환경보다 훨씬 영향을 심각하게 미친다. 네. 아마 내면적 환경이 95% 영향을 미쳐.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잘 보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이러한 측면을 전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 코끼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현대의학에서도 뭐요? 이게 굉장한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비교적 어떤 시간 안에, 짧은 단시간 안에 이렇게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고요. 코끼리 밀립이 197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90년대. 이게 참 짧은 시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유전자가 변하려면 뭐 수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렇죠? 천만의 말씀. 이제는 유전자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을 유전자에게 제공하느냐. 드디어 이 내면적 환경이 아주 압도적으로 유전자의 변화, 변질과 회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과학자들도 이 타임지에 확실하게 발표될 수 있을 만큼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Choices is not 선택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은 유전자 회복의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야. 이왕 선택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하고 확실하고 적극적인 선택을 하면 유전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막대하게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번 기회가 박수가 좀 약해.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이것도 박수도요. 워낙 특히 암 환자가 박수 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박수 칠 일이 있어요. 뭐 또 재발했나? 아이고 또 항암 치료 받아야 돼. 아이고 예 이런 일밖에 없죠. 그런 내면적 환경이라면 절대로 유전자가 회복할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암 환자로서 생전 듣도 보도 뭐예요? 못한 이 놀라운 얘기예요. 와, 그게 코끼리 얘기는 제가 오늘 전 처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때까지 제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었어. 네. 우연히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TV 프로그램 보도
이게 엄리가 없는 코끼리가 지금 생겨나고 심각한 문제.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찾아봅니다. 벌써 예. 이게 확실히 예. 밝혀진 뉴스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외부적 환경으로는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유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꼭 같이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불러요? 네, 무선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는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예, 예, 얼굴 생긴 것도 꼭 같고 체격 뭐 다 꼭 같아요. 같은데 얘는 지금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얘는 안 꺼지고 잘 켜져서 엔도르핀이 잘 생산돼. 얘는 T세포 유전자도 꺼져, 좀 꺼져가겠어, 안 꺼져가겠어. 꺼져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얘 둘 다 7살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 같을까 안 같을까? 동일합니다. 잠도 같은 방에서 자고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고 외부적으로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생각. 선택입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 애들이 6살 때 엄마가 심히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한 열흘 이상을 밥도 못 해주고 있어요.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유전자에.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 엄마가 꾀병 알았다고 생각.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해.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자,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해 안 해? 행복하지 않아요. 긍정적이요, 부정적이요? 엄마가 얘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뭐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 신뢰. 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유전자가 확 꺼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장이. 그때가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장이 무너진 생각을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네. 그러면서 억장이 한 번만 무너지면 되는데 한 달 내내 무너지고 그럼 유전자가 어떻게 돼? 안 켜집니다. 맨날 억장이 무너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요. 예. 네.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암에 안 걸렸으면 지금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경험하는 거야.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서 이제 한 열흘을 이제 같이 지내야 되는데 지내면서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나 창문이 왜 이렇게 작냐? 뭐가 어떤 일이 있었더니 그렇죠. 저는 옛날에 돈 잘 벌고 미국서 대학에서 돈 잘 벌고 살 때 참 제가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돈 잘 버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온 식구가 이제 하와이 비싼 호텔에 그것도 이제 뭐 스위트룸 방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 이렇게 샹델리어를 싸구려를 갖다 달아놨어. 아, 그 오래간만에 하와이에 지금 휴가 왔는데 좀 긍정적인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예요? 이 가구가 왜 이래? 이 지경이야. 싸구려만 갖다 놨네. 이놈 호텔 다시 안 와. 뭐 이랬으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었어? 부정적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어? 라는 나의 뭐예요?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또 부정적이 돼야만 내가 자랑스럽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나 봉사자들이 조금 좀 미비한 점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아주 무슨 얘기를 해도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 아주 듣는 상대방도 편안하게, 동시에 누구도 편안하게, 나도 편안. 절대로 여기 와서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끄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무선적이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예, 부정적이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 부정적인 상태, 상황을 긍정적으로 탁 이렇게 젖히는 연습을 여러분 지금. 예, 그래서 자, 이것도 긍정적으로. 자, 예. 그래서 하시면 그거에 여러분이 한번 이겨보세요. 부정해지지 말고 뭐예요?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으로 이기라. 그 이겨보면 자, 기분 좋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내 유전자가 정상화되지 않을 수가 뭐예요? 없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납시다. 자, 끝날 때 여러분 한번 속 시원하게 박수도 그냥 세게 치면서 함성을 한번 지르면서 와,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힘나네, 기분 좋네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는 변한다. 아주 쉽게 변한다. 특히 어떻게 변하기는 쉽다. 정상에서 비정상에서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변질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비정상에서 뭐예요? 정상으로 변한다는 것은 후닥닥 변할 수 있다! 이야!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정상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우와! 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 환경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선택,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악착같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다? 긍정을 선택하고 긍정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와!